오늘은 그래픽카드 썸을 재도포 한번 할 겁니다. 별건 없습니다. 별건 없고 블로우 방식. 제가 쓰는 그래픽카드인데 집에서 1060입니다. GTX 1060. 할 만한 게임은 그닥 크긴 한데 제가 게임을 자주 안 하니까 디아블로하고 나오죠 이제. 그래서 그래픽카드 썸을 재도포. 그래픽카드 드디어 좀 빡시게 굴릴 일이 온것 같습니다. 이게 블로우 방식입니다. 다른 거는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시키는데 요거는 새로운 설계죠. 이제 빨아들여가지고 시키다 보면 공기가 옆으로 퍼지죠. 케이스 팬이 부족하면 케이스 안에 열이 많이 갇힙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바람을 여기서 불어내가지고 여기 뒤쪽으로 배출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집에 쓰는 케이스 야인 미니, 야인워 미니 그건데 후면 쿨한 개밖에 없습니다. 전면에 쿨러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는데 케이스 안에 열은 그렇게 안 높더라고요. 제가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 요건 그냥 블로우 방식 아니고 일반 쿨러 냉각판을 바로 가열하는 방식. 그 방식은 라디에이터 쪽으로 바람을 부니까 칩셋에 직접 라디에이터에 직접 바람을 불어서 식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식히기에는 훨씬 잘 식히는데 케이스 안에 온도가 너무 높아지더라고요. 조만간 제 케이스 안에도 쿨러를 하나 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집에는 그래서 이렇게 블로우 방식이라서 케이스 쿨러가 조금 부족해도 그렇게 열이 무리할 정도로 나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간단하게 요거 썸을 재도포만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썸을 재도포는. 블로우 방식 요건 뜯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설계 자체가 그냥 팬을 붙여놓은 게 아니고 불어내는 그런 구조라서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귀찮게 돼 있죠. 자, 뜯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뜯어야 되나. 이렇게 빠지네요, 안쪽에서. 다 뜯었고, 라디에이트. 요렇게 분리가 됩니다. 먼지도 제거를 좀 해주고, 라디에이터에 먼지 많죠? 이건 먼지가 막히면 냉각 효율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불어내야 되니까. 먼지 많은 거 닦아주고, 날씨 제거. 많은 거 제거하고, 에어로. 라디에이터는 깨끗이 됐습니다. 써머리 그래도 완전 돌덩이처럼은 안 됐네요. 써머리 제가 예전에 컴퓨터 지금 거열몇개 그거 할 때는 완전 돌덩이처럼 돼 있었는데 써머리 그래서 냉각이 아예 안 돼가지고 그때 15대 작업하면서 다 뜯었죠. 그래서 꽤 고생을 했는데 그때는 요건 뭐한 대고 그렇게 굳진 않았네요. 자, 쿨러 쪽에 먼지가 좀 있네요. 더럽네요. 일단 요게 바람을 불어내는 구조라서 팬이 원팬으로도 어느 정도 냉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투팬 직접적으로 라디에이터에 바람을 가해주는 투팬만큼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먼지가 크게는 안 들어가는 구조인데 이건 이제 빨아들이는 구조가 아니라서 옆으로 불어내는 구조라서 먼지가 그렇게 찌든 때는 많이 없는데 쿨러 이렇게 끈적끈적한 때는 아니고 오래 묵은 때 이런 게 많네요. 큰 먼지는 없는데 여기 블로우 팬에 많이 달라붙어 있네요. 야, 먼지 엄청나네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될게 아니고 이것도 풀어야겠네요. 쿨러에 별로 먼지가 없어 보여가지고 안 풀고 하려고 했는데 틀어보니까 쿨러에 완전 오래된 찌든 때 요런 게 많네요. 고우 먼지 이런 게 오래 찌들었네요. 자, 요 정도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조리. 와, 먼지. 고우 먼지가 엄청 많이 나네요. 이번에 디아블로 특유의 그 침침한 느낌 있죠? 근데 3는 제가 안 해봤는데 너무 밝은 이미지라서 밝게 너무 대중적으로 가가지고 마니아들한테는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약간 3의 느낌이 난다 뭐 그런 쪽도 있고요. 그래서 망했다 그런 글도 있고 나름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미리 해보신 분들. 일단은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는 직접 해봐야죠. 개인마다 재밌는 그 기준이 다르니까. 자, 그래픽카드는 칩셋이 작아서 조금 해발라 주겠습니다. 원래 그냥 X자로 하고 마는데 여기 열이 엄청나죠? 이 작은 칩셋에서 이제 원위치 그대로 위치가 팬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구나. 다른 블로우는 쿨러가 그냥 본드로 붙여진 것도 있고 그렇던데 요건 그래도 한 번에 요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뜯을 수 있게 쿨러도 뜯을 수 있게 그렇게 다돼 있네요. 요렇게 조립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딱 맞네요. 그렇죠. 뭐 뜯었던 게안 맞을 리는 없죠. 안 맞으면 제가 잘못한 거겠죠. 자, 다된것 같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죠.
혹시나 뜯었다 조립했으니까 팬 소음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테스트 필수로 해보고 집에 가져가야겠죠. 자, 키보드 마우스 연결됐고 저는 했습니다. 돌기는 돌고요. 이제 소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죠. 자, 이상하게 부팅이 안 되더니 테스트 램도 안 꽂고 이런 초보 같은 일하고 부저도 안 달고 램도 안 꽂고 그러니까 안 들어오죠 당연히. 자, 이제 들어올 거예요. 램 꽂았거든요. 키보드 들어왔고요. 자, 되죠 이제. 자, 한 김에 테스트는 해봐야죠. 그래픽카드를 좀 괴롭혀 봐야죠. 하드웨어 모니터. 요즘 그래픽카드값 미쳤죠? 좀 이따 리뷰를 할 건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제 20만원짜리 그래픽카드가 없죠. 20만원. 엔젤에는 20만원짜리 그래픽카드 많았죠. 그때가 그립네요. 그립옵니다. 일단 누드 상태라서 온도가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테스트 해가지고 대충 케이스 안에 들어가면 한 10도에서 20도 정도 올라간다 보면 되죠. 이제 96% 사용 중이죠. 98% 온도 한번 보죠. 이게 원팬으로 식히는 방식이라서 효율은 좋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바람을 불어가지고 쫙 나와가지고 여기 한 번에 라디에이터를 다 식힐 수 있게. 문제는 기판에 직접적으로 바람이 안 가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쪽으로 바람을 안 밀기 때문에 조금 냉각 효율은 떨어지지만 전성비라고 해야 되나, 쿨러 한 개로 이만큼 작은 쿨러 한 개로 그렇게 회전 속도가 안 빨라도 되고 한 개로 식힐 수 있으니까 되게 효율적이죠. 전기 요금 면에서 소리도 조용하고요. 지금 1000rpm 됐죠. 제일 빨리 돌아도 이 정도입니다. 1000rpm. 누드 상태에서 지금 55도에서 떨어지네요. 3월 말이네요. 3월 말에 지금 측정인데 그러면 밖에가 지금 많이 따뜻한데도 57도 그러면 70도에서 80도는 안 넘어가겠네요. 이렇게 사용하면. 자, 지금 100% 사용 중이죠. 냉각 효율이 되게 좋아졌다고 봐야겠네요. 기판 쪽에 만져보면 기판 쪽에는 바람이 직접적으로 안 가기 때문에 기판 쪽에는 열이 제법 많이 나네요. 뜨거울 정도로. 그래도 이 정도면 사용하는데 무리 없지 않을까. 제가 쓰는 저쪽에 제가 사무용으로 여기 가게에서 쓰는 컴퓨터 있죠. 그거보다는 냉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도도 적당하고 테스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싸, 디아블로 이제 해야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서울에 벚꽃 다 폈겠죠 이제. 서울에도 여기는 벚꽃이 다 졌습니다. 벚꽃 보면 저기 벌써 파란 잎이 난 게 다 있죠. 여기는 벚꽃이 벌써 다 졌네요. 이제 서울에는 만개했겠네요. 요 정도면 여기는 이제 벚꽃이 다 져가지고 손님들 들어올 때마다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벚꽃 쓸어낸다고. 벚꽃 보고 좋아할 나이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벚꽃 다 졌으니까 또 벚지가 떨어져가지고 발보면 시큰시큼해서 가게 바닥에 또 다 묻혀 들어오겠죠. 가게 바닥 또 닦고 난리가 날 겁니다. 어쨌든 오케이, 벚꽃은 여기까지.